노시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먼저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5연패를 끊어낸 1등 공신이 된 소감 먼저 들어볼게요. 일단 연패가 좀 길었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연패를 좀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했고, 그래서 오늘 시합 전에도 선수들끼리 좀 뭉쳐서 좀 얘기한 것도 있었고, 네, 또 제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해서 연패를 끊을 수 있어서 오늘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5회 팀의 3타점 싹쓸이 2루타를 때려냈습니다. 또 상대가 구창모 선수였거든요. 경기 전에 좀 생각하고 들어온 부분이 있을까요? 일단 최근에 제가 너무 페이스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타석에서 힘을 빼고 좀 가볍게 앞에 포인트에서 치자라는 플랜을 두고 들어갔는데 그게 딱 잘 맞아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네, 또 연패 기간 동안 노시환 선수의 방망이가 좀 식은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. 마음고생 심했을 것 같은데요. 그때 어떻게 좀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지 궁금해요. 일단 뭐 원인을 계속 찾고 싶었는데 저 혼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주위에 도움을 청했고 타격 코치님도 얘기해보고, 그리고 주위에서 정말 형들이 많이 도와줬어요. 운호 형도 그렇고 제 주석이 형, 민재 선배님 정말 제가 좋았을 때 모습을 얘기해주면서 지금 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해준 게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았고, 네, 그래서 오늘 좀 힘을 빼고 타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하나 정말 팀이 지더라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점수 그리고 순위와 상관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을 해주는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합니다.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말 이렇게 선수들 응원하러 와주셔서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고, 네,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 내일 경기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노시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